집에 우리 같으신 분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하셨던 분 얘기도 못 들어보셨어? 제가 들은 건 없어요. 할머니 계세요? 5단 계세요. 아니, 우리 같은 분이 집안에 계셨었다고. 아, 그래요? 모르시는 건 뭔가 모르시는 대로. 지금 금전 문제, 아까 얘기하셨듯이 금전 문제하고 좀 마음의 답답함, 그리고 가정에도 문제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이 건설 현장을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건지. 제가 이제 회사에서 오다를 받아서, 회사 오다 받아서 제가 이제 맡아서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현장들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사람을 팀을 꾸려서.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근데 내가 이 분야를 잘 몰라가지고 여기에 예. 대해서 궁금한 게 뭔지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아, 그 사람들이 지금 식구들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요. 그 이 식구들하고 계속 같이 가야 되나 이렇게 답답해요. 솔직히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맞을 순 없잖아요, 100% 다. 근데 이제 서로들, 나는 나름대로 식구들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 그 식구들도 마음이 틀린 건지 어떤 건지, 자기네들 생각하는 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삐딱선 타는 사람 있잖아요. 예. 삐딱선, 내 예. 말에 삐딱선 타는 사람, 그 주동자가 둘이에요? 예. 그쵸? 예. 왜냐면은 이쪽 얘기, 이쪽 얘기 하는데, 예. 근데 지금 대주님이 예. 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임이 없다 소리가 나올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좀 모르겠어요. 그 쉽게 쉽게 결정을 안 내리거든요. 좀 그 친구들이 봤을 땐 난 우유부단하다고 그러죠. 우유부단? 예, 저는 이제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왔을 때 나는 이제 우유부단하고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안 맞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여쭤보시는 게 이제 이 식구들하고 가지를 말고 그냥 내가 따로 나올까 이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따로 팀을 꾸릴까? 그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친구들 다 배제시키고 새로운 사람들 계속 받아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대주님은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예, 조금 그래도 나름 오래 했죠. 근데 다 모두가 다 대주님을 떠난다는 소리는 안 나오는데, 모두가 다 식구들이 다 지금 아예 그냥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제가 그 식구들이 친구들이 얘기는 안 했는데 저랑 계속 이렇게 트러블들이 나오니까 저는 좀 신중하게 좀 하고 일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그 친구들은 부탁껏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가든 나든 딱 판결을 빨리빨리 내주길 원하는데 저는 좀 그게 좀 그래서 좀 결정하는 그 부분이 제가 좀 우유부단하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자꾸 이게 생기죠. 아니, 그 얘기는 알겠는데, 이 팀 사람들이 15명이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을 전부 다 바꾸실 거냐고. 일부 바꾸는 거지. 그렇죠. 내가 그걸 물어본 일부. 거예요. 그렇지. 떠나는 사람도 있고, 안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문제되는 사람은 나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그 말이 많은 사람이 성만 얘기해 주세요. 양. 또요. 강. 이 둘도 티격태격해요. 예. 이 둘도. 맞습니다. 둘도 티격태격하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갈 수 없다 그래요. 제가요? 이 사람들하고는. 근데 근데 어쨌든 대주님 생각이 맞거든요. 내가 계획,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꾸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주님 생각대로 하면 돼요. 된다죠. 이게 되게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생각이 많죠. 같이 일을 했던 친구들인데, 계속 튕겼대요. 근데 왜 자꾸 나는, 누가 자꾸 뒤통수 친다 소리가 나와요? 둘 다 그렇게 하고도 남을 수 있을 것 배신, 같아요. 배신. 예. 배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내가 좀 왕따 당하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내가 왕따 당하는 기분을 네. 들게 만들고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왜냐면 이 둘 중에 누군가가 심리 파악을 너무 잘해. 예. 그래서 그거를 자꾸 서건 이러는데 바꾸셔야. 그러니까 나랑 갈 사람들만 가는 걸로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 있다 해야 되나? 이 말보다 좀 급해죠. 급한 사람. 예, 급해요. 그래서 섣불리 판단을 하고 대준님한테 말이라도 좀 말로 상처를 주겠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뒤통수 맞기 전에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좋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좋게 끝난다 소리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뭐 인양반들이 나는 좀 이 사람들이 안 좋아 보인다. 어쩌지? 일들은 잘해요. 잘하는 일을... 친구들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트러블이 되니까. 자기네가 잘하니까 더 뭐 그렇겠지. 글쎄, 그래도 이분들이 대주님이 있기 때문에 힘을 받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가 들어와요. 본인들이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누군가 하나는 팀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하나는 팀장이 되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한다 한들 좋은 결과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대두님 생각대로 바꿔 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제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일은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오픈해갖고 같이 계속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아니, 얘기했잖아요. 뒤통수 맞기 전에 정리하시라고. 오픈하시지 말라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좀 많이 하고 있었죠. 지금 상황이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사람들이. 근데 뭔지는 저도 이거 이쪽 계통을 모르니까. 근데 이 여기도 무슨 인맥 같은 게 되게 중요한가 봐. 예, 맞죠. 무슨 건설 뭐 이런 쪽이니까 뭐 인력이라든가. 근데 이게 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주시는 곳에서도 대주님을 무시하는 적인 무시는 못해 줄을.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좀 많이 알아보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를 조금 단도리를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고 이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인맥 관리 잘하고 뒤통수 맞지 말래요. 그렇게 얘기를 주시는데. 또 알겠습니다. 근데 좀 가라앉으세요. 조금 좀 답답했거든요. 그게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어차피 2년은 끝이 났어요.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이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일을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 하실 생각인 거예요? 당분간은 해야 될 일이에요. 2년? 아니요. 얼마나?
아니, 2년이 아니라 지금 저는 이제 애들이 어리거든요. 장가를 이렇게 가서. 걔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해야 될 일이에요. 1, 2년 해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아, 이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개인 사업이라고 해서. 아, 아니, 한 군데 현장이 끝나는데 그럼 얼마나 걸려요? 뭐, 이제 10층, 13층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걸리고. 내가 이렇게 물어본 거고, 1년, 2년이. 어, 이제 이곳에서 1, 2년? 예. 아까 저는 2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예.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또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 잠깐만요. 이게 2년 있으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소문이 좀 더 좋게 난다 소리가 나와요. 응. 진짜로. 그래서 이 사람을 정리하고 차라리 진득하고 말없이 일하는 사람을 찾아서 빨리 팀을 꾸려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근데 너무 우유부단한 것도 조금 고치셔야 돼. 네, 그렇죠. 그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답답할 것 같아. 답답하다고 하면서 계속 이제 그런 게. 근데 나는 이제 그 제 생각은 기본적인 생각은 사람이 말을 많고 빠르빨리 하게 빨리 판단해 주는 것도 좋지만 빨리빨리 해서 생각 없이 얘기하다가 실수하는 게 좀 많잖아요. 많죠. 지금 일찍 부모님 여의고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심조심한 부분들이 꽤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얘기를 안 하고 얘가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해서 얘기를 하면 이 친구들은 이제 답답해하는 거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하셔야지 돼요. 내가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예. 일단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가족 문제. 예. 문제가 조금이라고 하셨는데 뭐 하나 여쭤볼게요. 예. 안사람이라고 할게요. 안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기주님이. 예. 기주님이 집에 잘 안 있어요? 사이비에 빠졌어요. 그게 내가 지금 집에 잘 안 있는다 소리가 나와. 사이비 종교? 예. 어딘데요, 여기가? 신천지. 남자 따라갔어요? 신천지 종교에? 아니요. 그러면? 친구 여자. 친구 여자? 예. 여기 그 이 친구 여자는 부부가 같이 다녀요 그러면? 예. 남자 따라갔다 소리가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부부 중에 남편 여기가 더 열성적으로 다니나 본데? 종교는 웬만하면 못 빠져나와요.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약 한 8년 정도 됐더라고. 그럼 결혼하신 지가 8년 되신 거예요? 아니요. 결혼한 지는 지금 17년, 18년 됐는데 결혼한 지 오래되셨는데 얼마 안 됐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늦게 장가를 갔다고 애들이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몇 살인데요? 애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에 비하면 엄청 늦은 거예요. 이게 종교가 그 기준님 성이 뭐예요? 최 최씨하고 몇 년생이세요? 74년생. 잠깐만요.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참 힘드시겠는데 예. 2년만 기다려보세요. 거기서 종교에서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돌아온다 소리가 들어오거든요. 정신을 차린다. 정신 차린다 소리가 나오는데 예. 이게 이 종교에서 놔주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런 데는 막 꽉 붙들고 뭐 이런다면서요. 어디 가는지도 뭐 어디 가나 막 다 알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이분도 무언가를 깨고 있다고 제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혹시 정확한 생년월일 아세요? 2월 19일이요. 음력?
여기다가 성함 한 번만 적어주세요. 2월 19일이라고 하셨죠? 혹시 그러면 아이들도 이쪽에 영향이 있을까요? 조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년. 다시 여쭤봐도 2년 정도. 근데 지금 둘째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중2요. 중학교 2학년. 첫째는? 고등학교 1학년. 지금 둘째가 같이 따라다니나 봐. 그런 쪽으로 영향을 받는 게. 심해요. 지금 둘째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엄마가 깨야 돼요. 엄마가 자식을 보고 깬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 2년 후에 그때 좀 잘 잡아주시면 돌아오실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분이 헤어지고 이런 거는 지금 저한테는 안 들어와요. 이 문서 그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 돼요. 아이고 속 썩으셔서 어떡해 진짜. 처음 알았을 때 제가 한 7년 동안 저를 속였거든요. 몰라서 그냥 끝냈는데 그때 처음 알고서 데리고 법원을 데리고 끌고 갔었어요. 근데 서류가 그때 잘 안 되더라고요. 그쵸. 안 돼가지고 그냥 오게 된 거고. 그쵸. 그러니까 네. 서류 정리가 안 된다 소리가 나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2년 있다가 좀 깨면 내가 좀 정신이 돌아오고. 왜냐면은 둘째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소리를 하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교회 이런 거는 잘 몰라요. 근데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보시고. 근데 그 뭐 내 앞으로 돈 문제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예. 거를 다 이쪽으로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알고부터 그전에 이제 벌으면 다 갖다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생활비만. 아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예. 그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류 정리가 안 된다 소리가 나와. 그리고 아까 제가 돌아가신 분 있다 했잖아요. 예. 이 분이 대주님한테 어차피 이분이라기보다는 상문이라는 게 껴있기 때문에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내가 답답하고 조금 막히는 수전이 들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8월 다음 달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조금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양강 이분하고 조금 시끄럽겠다. 한 번 정도는 근데 요거를 잘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나중에라도 나에 대해서 좀 악하게 할까 봐 말이라도 해코지하고 이럴까 봐 그거는 조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아 내가 배신당했어 이렇게 생각이 들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있는 데에서 회의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나랑 갈 사람은 가고 아닌 사람은 우리 그만 정리하자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하셔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 맞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유념하시면 돼요. 금전적인 건 어떨 것 같아요? 금전이 좀 답답하다고 들어오는데 왜 금전적으로 어떤 게 문제세요? 지금 뭐 빚이 있으신 거예요? 현재 뭐 빚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면 생각보다 일을 하는 만큼 전 수입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일하는 것보다 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을 이렇게 했으면 돈을 이만큼 벌었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것도 뭐 개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다른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수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아직 못 번다 소리도 안 나오는데. 아니 그냥 유지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벌긴 버는데
지금 뭐 3년째 일을 해가지고. 금전은 예. 모르겠는데 내년부터 아니면 올 12월 이때부터 금전문은 조금 괜찮아져요.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겠다. 응. 근데 내가 못 입고 못 먹고 못 살아 소리는 안 나오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 감사합니다. 네. 다 물어보셨죠? 예, 그게 네. 제일 좀 답답했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정 쪽으로 문제 있는 게 앞으로 좀 그렇겠지만 이제 좀 이것도 그냥 시간이 약이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웃으시네. 다 보셨죠? 네. 예.